고대 그리스인들은 제우스에게 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독수리에게 쪼인 후에도 바로 다시 재생했다고 상상합니다. 신화는 머리를 잘라도 바로 재생하는 히드라나 여러 생물이 융합된 키메라와 같은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인체의 특정 장기를 재생하거나 기계나 다른 동물의 장기로 교체하는 것을 깊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류는 비슷한 주제에 대한 일관적인 공포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신화에 나타나는 죽음과 재생의 신은 계절이나 태양 활동을 의인화하면서 인간으로부터 아득히 먼 곳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이 재생하는 존재가 신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괴물이라 부릅니다. 즉, 끊임없는 재생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초기 인공장기는 주로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재료공학의 발전에 기반한 다양한 전자기계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현재 인공장기 기술은 단단한 뼈나 이빨, 관절 등의 장기는 높은 수준으로 상용화되어 있고, 폐 호흡 유지 기능이나 심장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펄스를 유지하는 등의 장기의 특정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장기들은 역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기계에서는 단단한 뼈와 이빨, 피를 인체에 순환하는 심장, 빛을 통과시키는 각막처럼 단순한 물리적인 기능만 하는 부품들은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갈아 끼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갈아 끼운 부품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드러운 조직들은 여전히 갈아 끼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풍부한 단백질 중 하나로 뼈나 힘줄, 혈관과 같은 관 조직들, 연골, 세포막, 백혈구, 피부, 머리카락 등 인체의 다양한 조직들이 콜라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은 사골국물, 그다음에 도가니탕 같이 동물 조직을 푹 고아서 만든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콜라겐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습니다. 아미노산 세 가닥이 꼬여서 삼중 나선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나선 구조들이 꼬여서 콜라겐 분자 구조를 이루고, 수많은 분자 구조들이 묶인 미세 섬유 구조가 다시 많이 모여서 하부 섬유 구조를 만든 다음에 한번더 많이 모여 만들어진 더 굵은 섬유 구조들이 또한번 많이 모여 묶인 것이 콜라겐 섬유입니다. 무척 복잡하죠. 혈관과 같은 순환계, 폐와 같은 호흡계, 신경계 등도 이런 계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아주 굵은 관이 여러 가는 관으로 나뉘고, 그 관들이 더 가는 관으로 다시 아주 더 가는 모세혈관으로 나뉩니다. 호흡계나 신경계도 비슷합니다. 인체의 다양한 장기들이 이렇게 여러 층의 계층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혈관이나 폐 등의 전체 표면 면적을 넓게 만들 수 있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영양분과 같은 물질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췌장과 같은 분비 조직이나 간과 같은 조직 등도 여러 계층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내 세포 하나하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나 인슐린 같은 성분들이 효율적으로 모여서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부드러운 조직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높은 수준의 계층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바이오 프린터와 자기 조립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관지나 장, 위 같은 것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이나 뇌의 일부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폐암으로 폐 한쪽을 제거한 환자에게 생체 조직 폐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미래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가 뇌 조직의 이식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미래가 아주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들어진 생체 장기에 반도체나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유연한 소자들을 하이브리드 한다면 특정 장기가 특정한 조건에서 더 열심히 기능을 하게 만든다거나 심지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슈퍼맨처럼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수도 있고 발가락으로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세포를 보완해 두었다가 내가 필요한 장기로 배양한 후에 기계처럼 갈아 끼우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평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은행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손님 유치를 위해서 휴지를 나눠줄 날도 올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의 조직을 대출하거나 내 조직을 빌려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번쩍이는 빛, 인문학과 윤리학을 새로운 형태로 혁신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돈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질병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 그때의 소외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파괴력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